대나 법조타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인터넷 방송인이었는데 평소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과 바다 부산, 두 번째 기획보도 도란도란 하우스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어르신들이 서로 의지해 살면서 노인 주거 정책의 좋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고도 제한 등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합니다. 한복도로 일대에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늦은 밤부터 1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한 바람까지 동반하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대낮에 법원과 검찰청이 위치한 법조타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인터넷 방송인이었는데 평소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개인 방송을 하며 부산 지방법원 주변을 걷는 한 남성.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더니 화면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아우 긴장되네. 5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흉기에 찔린 것. 9일 오전 9시 52분경.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A씨는 기차편으로 부산에 온 뒤 택시를 타고 법원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개인 방송을 통해 잠시 후 법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더니 누군가와 원한 관계가 있는 듯한 말을 합니다. 네, 부산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네, 들어가고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여기서는 뭐 때릴 수 있겠나, 저 안에는. 이어 곧장 법원으로 이동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B씨는 범행 전날 시내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폭행 사건의 재판이 11시 예정돼 있었고 피해자가 실시간으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피해자가 법원에 피해자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A씨를 흉기로 찌른 또 다른 유튜버 B씨는 주변에 세워놓은 차량을 이용해 범행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차량을 분석해 추적에 나섰고 1시간 반 만에 경주에서 검거했습니다. 검거 직전 B씨는 SNS에 두 사람이 평소 원한 관계였던 것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흉기에 찔린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8일 오후 5시쯤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5층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방용품과 전기 배선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상가 내부에 있던 시민 10명이 긴급히 대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 조리 중 연통 내부에 있던 기름에 불티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1년 부산 최초로 노인 공유주택인 도란도란하우스가 부산 진구 초읍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어르신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가족처럼 오손도손 지내고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와 생애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노인과 바다 부산 기획보도 오늘 두 번째 순서입니다. 노인 주거정책의 좋은 모델로 평가받는 부산 진구 도란도란 하우스를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최초의 노인 공유주택인 도란도란 하우스에
오랜 시간 홀로 외롭게 지내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부대끼며 도란도란 지내고 싶은 어르신들이 입주한 곳입니다. 문을 연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고 입주자들은 아팠던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안심심하고 안 외롭고 저런 게 같이 아침에 모이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안 외로운 게 좋지. 혼자 있으면. 부산 진구 도란도란 하우스는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부산 진구에 거주하는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 통합돌봄 대상자면 누구나 보증금 200만 원, 월세 15만 원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최장 20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지금 나 죽을 때까지 살 기다. 지금 내가 80년 못 들어가겠노. 혼자나 그냥 죽을 때까지 살다가 많이 아프면 요양병원에 갈 끼고. 도란도란 하우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도와주며 주거와 돌봄이 동시에 해결되는 노노 돌봄 공동체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들면서 가족과 단절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홀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도 계시고 간혹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 자녀뿐만 아니라 친지하고도 단절되신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사실 때 옆에 같은 친구가 같은 곳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주거 걱정과 부담 없이 내 고향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노인 주거 형태인 셈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 제도,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하거나 저소득층 중심의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나 저소득층 대상 서비스의 예산이 집중돼 있습니다. 부산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상 생활이 가능한 다수의 노인들을 위한 주거 정책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노인 주거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제 노인 주거가 실질적으로 시장 중심의 이윤 중심의 그런 분야와 또 이제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그 형태 노인 특성에 맞는 주거의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종료된 이후 도란도란 하우스에 대한 국비와 시비 등 예산은 매년 줄어드는 상황. 정부에선 도란도란 하우스 같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평가를 기반으로 의료와 돌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 시범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장기간 지속된 고도지구 제한 등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고도지구 지정 목적 훼손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해안 조망 및 도시경관 변화 등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고도지구 존치나 완화,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도심의 경우 1972년 고도지구가 처음 지정된 이후 50여 년째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현재 도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시는 또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 더함주택을 대상으로 시가지 경관지구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연 녹지 지역과 중공업 지역 내 아파트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한편 종합병원 용적률 완화 및 용도 지역 상향, 역세권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함께 추진합니다. 최근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면서 부산시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점검 대상은 대형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1,490여 곳입니다. 또 올해부터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집단급식소 196곳을 점검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식중독 우려가 있는 김밥과 밀면, 회, 육회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6월부터 8월까지 예방진단 상담을 추진합니다. 쾌청한 봄날씨를 보이다가도 기온도 들쑥날쑥, 비 소식도 너무 잦은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이죠.
지난주 많은 비로 전국의 어린이들을 아쉽게 했던 비 소식이 이번 주말에도 들립니다. 요즘 유행보다 따라가기 힘든 게 날씨가 아닌가 싶은데요. 경남의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양세중 예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더워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또 쌀쌀해졌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십니다. 들쑥날쑥한 요즘 날씨, 평년보다 좀 기온이 낮은 건가요? 네, 지난 주말 비를 내린 저기압이 동쪽으로 통과한 후에 이번 주 초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소 강한 북동풍 바람까지 불며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에는 7일 낮부터 9일 아침까지 아침 최저기온 6에서 12도, 낮 최고기온 14에서 23도로 평년보다 2에서 7도 낮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네, 체감상 더 춥다고 느낄 만큼 일교차가 큰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주 중에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그 고기압권 내 맑은 날씨에서 낮 중에는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나 해가 진 후에 지표가 식으면서 기온이 떨어져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에는 이러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10일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내외로 오르겠으나 아침 기온이 7에서 15도로 예상되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이나 공휴일마다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나요? 네, 지난 주말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왔었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11일 밤부터 12일 오후까지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11일 밤부터 12일 오전 사이 부산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해상에도 높은 물결이 일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정보를 참고하시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지방기상청 양세중 예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해양경찰서가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과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횟수 제한 없이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방법은 119로 전화 신고하거나 창원해양경찰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앞으로 부산시민공원에서 소형 그늘막 텐트를 설치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야리아 잔디광장을 제외한 부산시민공원 전구역에 소형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그늘막 텐트는 4인 기준 사용할 수 있는 소형으로 로프와 팩, 폴대 등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텐트 두면은 상시 개방해야 하고 취사와 불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거창군이 오는 15일까지 2024년 귀농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서 거주하며 일자리와 생활 등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민과 교류, 영농체험 등이 진행됩니다. 총 4명을 선발하며 숙박을 포함해 프로그램이 무료로 지원되고 매달 26만 원의 연수비도 지급합니다. 참가 신청은 대한민국 귀농 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에서 하면 됩니다. 부산시가 골프와 접목한 부산형 워케이션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 해운대 비치 CC에서 세계적인 프로골퍼 박인비와 유소연 선수를 초청해 티칭데이를 개최합니다. 이날 티칭데이에는 수도권 소재 4개 기업 임직원과 지역 연합체 등 130명이 함께 라운딩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부산시는 유소연 선수를 부산형 워케이션 홍보대사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일과 휴양, 스포츠를 통한 기업 네트워킹 확대를 통해 사람이 몰리고 비즈니스 중심의 부산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